하별TV의 하늘이에요. 오늘은 제가 인생을 가지고 놀아볼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깡총깡총 나는 하늘토끼야. 오늘 뭐하고 놀지? 오늘은 너무 날씨도 덥고 너무 심심한데? 아 맞다. 어제 산 까만 너구리에서 산 인생을 한번 공개할 거예요. 여기에 박스가 있는데요. 여기 안에 인스가 있어요. 인스가 있어요. 일단 한 개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별이랑 바꾼 구데타마 인스예요. 그리고 이것도 별이랑 바꾼 예쁜 곰돌이 인스고요. 이거는 친구가 준 동물 인스예요. 여기 하이라고 써져 있죠? 네, 그리고 이것도 루루팡팡님이 학교를 같이 다니는데요. 이렇게 엄청 예쁘게 줬어요. 엄청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까만 너구리에서 산 거예요. 이것도 까만 너구리에서 산 거여서 이건 여러 장 있어서 이건 여기 놓고, 이거는 까만 너구리 사장님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사탕, 추파, 뭐 어쩌저쩌고. 이것도 별이랑 바꾼 건데 이거 제가 동물을 좋아해서 수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동물 사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태양이가 엄마한테 혼나고 있네요. 얘는 병아리. 여기 까만 너구리라고 써져 있어요. 까만 너구리, 세지책책, 인더 폴라로이드. 이렇게 귀여운 병아리들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사장님이 공짜로 주신 건데요. 이거 한 개가 더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쁘죠? 그리고 이것도 별이랑 바꾼 건데요. 엄청 귀엽지 않나요? 여기 도라에몽, 짱구, 집안행이 있는 그 집안행이 여자친구 아닌가요? 간호사인가? 그리고 얘는 리라꾸마, 구데타마, 도라미, 자두도 있고, 네, 많아요. 포로로도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티치도 있어요. 얘는 도날드 아니에요, 도날드? 네, 진짜 많이 있어요. 여기 어떤 개구리 같은 것도 있네요. 크롱 아니에요? 크롱은 아닌 것 같고, 얘는 셀리. 그 라임타운에 나오는 셀리예요. 그리고 라임타운에 나오는 문이랑 얘 브라운이 싸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방금 말했듯이 좋아하는 그거 스티치 인스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여기 있다. 네, 제가 왜 스티치를 좋아하느냐면요. 제가 동물 중에서 좀 코알라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귀엽지 않나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스티치 여자친구도 있는데 벌써 결혼을 해버렸어요. 어떡해요? 네, 이것도 산 거예요. 까만 너구리에서. 그리고 이거는 엄마가 전 이건 모르겠지만 여기에 위에 지지배배라고 써져 있는데 제가 인스를 엄마가 좋아하는 걸 알고 저한 장밖에 안 사오셨어요. 한 장만 판대요. 말이 되나요? 한 장만 팔 수도 있는데 뭐 이것도 친구랑 바꾼 거예요. 여기 다 야채, 식빵도 있고, 다 과일도 있고, 있는 거고, 이것도 별이랑 바꾼 거예요. 공개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것도 루루팡팡님이 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소개했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것도 까만 너구리에서 산 거예요. 똑같은 게 나와도 그냥 인정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것도 친구가 준 거예요. 토끼. 이것도 루루팡팡님이 주신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까만 너구리에서 산 거예요. 버니즈치원. 그리고 이것도 산 거예요. 봉봉 피크닉. 네, 그리고, 이것도 루루팡팡님이 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도, 별이님이랑 바꾼 거예요. 그리고, 도무송도 있어요. 이것도 별이님이랑 바꾼 거고. 이거는 까만 너구리에서 산 거예요. 뚜루인데, 아기 상어 뚜루. 이거 있었는데, 바꿨어요. 별이님이랑. 그리고 도무송 소개할게요. 이것도 다른 친구가 주신 거고요. 이것도 똑같은 거. 그리고 이것도 주신 거. 이거는 까만 너구리 사장님이 주신 거고. 이것도 까만 너구리에서 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별이님이랑 바꾼 거예요, 인스. 네, 이것도 바꾼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까만 너구리에서 산 거고요. 이거는 루루팡팡님이 주신 거예요. 루루팡팡님은 인스를 좀 많이 해주는 편이어서 이제 이것도 까만 너구리에서 산 거고요. 이거는 이거 주신 거예요. 헐. 이거는 루루팡팡님이 주신 건가? 이거 그때 제가 제주도 갔었을 때그 보라님 있잖아요. 그 보라님이 주신 거고요. 네, 이거는 친구가 공짜로 준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까만 너구리에서 산 거예요. 피카츄밖에 몰래네요. 제가 좀 포켓몬스터를 많이 못 봐서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네, 똥배예요. 똥배 모지. 네, 예쁘지 않나요? 토끼, 토끼, 토끼. 네, 그리고 한 개가 더 있어요. 좀 이따 공개하도록 할게요. 이건 준 거, 친구가 준 거, 아까 그 공개한 거 자른 거고, 이것도 공짜로 주신 거예요. 안녕, 오늘 꽃, 행복, 사랑, 언제나라고 다 써져 있어요. 네, 그리고 남았긴 남았는데, 이것도 산 거예요. 까만 너구리에서 이제 일곱 도장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 친구들이랑 이건 많이 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공짜로 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까만 너구리에서 산 건데 들어있었어요. 랜덤 박스에. 그리고 뭐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것도 친구가 준 거예요. 친구한테 많이 얻어가지고 부자 됐습니다. 이건 어떤 언니가 준 거예요. 지구. 이거 또 떡매. 아까 이거 보여다 주시지피.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요. 이거 똑같은 토끼 같아요. 봐봐요. 여기 하얀색 토끼가 있잖아요. 네, 여기도 하얀색 토끼네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조금 커요. 그리고 살짝 엄청 살짝 커요. 그리고 양도 더 많고 그래. 이것도 주신 거예요. 까만 너구리 사장님이. 자, 그리고 이거는 친구가 준 거예요. 펭귄, 펭귄, 펭귄. 새우도 있다, 새우. 예, 이것도 루루팡팡님이 주신 거예요. 귀엽지 않나요? 귀엽진 않고 뭐. 네, 이것도 친구가 준 거예요. 도모송. 이것도 산 거예요. 까만 너구리에서. 그리고 제가 좀 거의 다 소개하신 것 같은데 더 있네요. 이거 친구가 준 거예요. 포실포실 포메 이거 얻으라고. 어쩌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리고 제가 인스 10장 주고 이거 한 장에 바꿨습니다. 학교에 인스가 더 있는데 못 가져왔어요. 이거는 원래 학교에 인스 없어요.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이거는 별이님하고 바꾼 인스고요. 이것도 별이님이랑 바꾼 인스예요. 예쁘지 않나요? 탐나요? 많아서. 이것도 친구가 준 거고요. 얘가 이름은 없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음악 들으며 차한잔 부릉부릉 여행하고 싶어? 나는야 요리사 체크하기 이렇게 다 써져 있고요. 이것도 똑같은 두개다 똑같은 친구가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루루팡팡님이 주신 거예요. 어디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이거 준 똑같은 친구가 준 거예요. 이렇게 이거 귀엽지 않아요? 아 이거 너무 귀여운데. 네, 그리고 이거 좀 루루팡팡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아까 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까만 너구리에서 산 거예요. 제가 구독자
구독자 수도 많아지고 좋아요 수도 많아지고 일단 조회수인가? 그거 수도 많아지면 제가 이벤트를 할수 있거든요. 네. 지금 아직 이거 지금 아직 인스가 많이 남았는데 이거 그리고 이것도 까만 노구비에서 산 도무송인데 이거 한 장밖에 안 나왔어요. 어떡해요? 너무 귀여운데 이것도 그 보라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루루팡팡님이 주신 것, 이것도 루루팡팡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거 한 거고, 아, 이거 버니 우천이 그만 이렇게 돼버렸어요. 고양아, 너 괜찮니? 봐봐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떡해요, 이거.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이건 일단 제가 좀 이따 수술을 해줘야 할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지금 한번 해보죠. 아깝다. 그냥 이건 그냥 갖고 이거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깝다. 이거 버니우치원 몇개안 남았는데. 아. 이거 아까 공개한 거고 제가 너무 복잡해요. 이게 뭐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일단 이건 친구가 준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도 친구가 준 것. 이건 동성 친구가 준 것. 이것은 그거 까만 너구리 사장님이 주신 것. 그리고 또 동성이 있어요. 동성이 아니라 똥매. 너무 헷갈려요. 제가 똥매가 다세 개예요. 세 개. 세 개밖에 없는 사람. 그래도 한 개도 많은 건데. 그리고 이것도 루루팡팡님이 주신 것. 이거는 아 별이가 별이랑 바꾼 것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코끼리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아끼는 건 아니지만 정말 아끼는 아이스크림인데요. 이거 별이님이랑 바꾼 것이에요. 네 이제 다 소개한 게 아니라 이것도 친구가 준 거. 네, 거의 다한것 같은데요. 이거 소개하는지는 몰랐지만 루루팡팡님이 준 것. 아, 네, 거 됐다. 네, 이번 다 소개한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랩핑지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짠! 정리를 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 랩핑지를 꺼내 볼게요. 딱 5초만 주세요. 1, 2, 3, 4. 오! 왔습니다! 먼저, 이거는 그냥, 이것도 다 까만더구리에서 산 건데, 몇 개는 친구가 준 것이고, 책에 있던 건데요. 먼저 책에 있던 거, 이거예요. 이것도 랩핑지인데, 그 반지와 비밀일지 않아요? 냠냠이도 나오고, 반지도 나오고, 옹심이도 나오고, 반신의 집 뽀삐도 나오고, 엄청 재밌어요. 그 제가 책이 많이 있는데요. 반지의 비밀일기 책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있는데 차에도 놔뒀어요. 네, 다 반지의 비밀일기인데요. 여기 안에 랩핑지가 들어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반지의 비밀일기 책 사보세요. 엄청 좋은 거 선물이 한 개씩 들어있어요. 랩핑지도 있고 또 다른 거그파일 같은 것도 있었고 만들기도 있었어요. 일단 이거는 예전에 가서 산건 이거는 너무 좀 설명하기가 힘들고 일단 이거 보이다시피 이거는 까만 너구리에서 산 거고요. 이거는 이것도 까만 너구리에서 산 거. 네, 이거는 별이님하고 바꾼 것. 이거는 다산 거예요. 이거는 스트로베리. 네, 그리고 그거 있는데 제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엄청 많은데 지금 다 넣기가 좀 귀찮아서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